회장님. 조 실장,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? 회장님, 박 선생은 되고 왜 전 안 되는데요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저 방금 박 선생이랑 회장님 두 사람 모습 다 봤어요. 제가 박 선생보다 부족한 게 뭔가요? 회장님, 저 한 번만 여자로 봐주시면 안 돼요? 저한테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. 조 실장, 그 얘긴 그만하죠. 회장님, 20대인 박 선생이 회장님한테 왜 그러는 것 같아요? 박 선생, 회장님 돈 보고 달라붙은 거예요. 조 실장! 아닌 것 같으세요? 20대인 여자애가 애 셋 딸린 나이 차이도 많은 회장님을 뭐 때문에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, 그럼? 회장님 돈 때문이에요, 돈 때문에. 그런데 어떻게 회장님은 그런 애한테 마음이 흔들리세요? 저는요, 5년 동안 순수하게 회장님만 바라봤어요. 회장님 여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제 전부를 걸고 헌신을 했어요. 그런데 그런 저는 왜 한 번도 안 봐주세요? 조 실장, 더 이상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. 그만 가요. 회장님 잠깐만요.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. 회장님은 제가 한 번도 여자로 보인 적이 없으세요? 그래요. 한 번도 없어요. 퇴직금은 이번 주 내로 입금될 거예요. 그동안 고마웠어요. 회장님, 저 그동안 회장님만 바라봤어요. 저한테 회장님밖에 없어요. 저 진짜 진심이에요, 제발. 그러니까 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? 어머, 세상에, 세상에, 세상에.